옥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옥천. 3주 전이었나요? 4주 전에 금강을 갔다 왔어요. 올라오면서 관음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간 데는 금산에 있는 금강이고요. 오늘 가는 곳은 옥천에 있는 금강입니다. 오늘은 멤버가 좀 많거든요. 초록색 랭글러 한 대 당연히 같이 가고요. 콜로라도도 한 대 오고 F350에 랜스 올린 차도 오고 F350에 캠핑카 끌고 온다는데 뭐 저는 모르는 분이고 이번에 처음 가서 뵌 것 같고요. 아, 이렇게 일단 두 대가 모였습니다. 우리 랭글러는 두 대 같이 갈 거고요. 벌써 와서 도착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따가 점심 좀 지나서 온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What's up, man? What's up? 아. 아니 가서 밥을 해 먹어야지. 이거 뭘 먹자는 거야. 어차피. 아니 점심도 해 먹어야지. 아니 점심 뭐야? 호떡도 있어. 뭐 먹으려고? 호떡도 있어? 떡볶이 좀. 예. 일단 그럼 우동이랑 떡볶이 먹으면 돼. 왜? 떡볶이 기다려야 되는데? 아니 호떡이 기다려야 돼. 아. 뭐 이따 먹으려고 찍어줘야 돼. 오뎅이. 이 추울 때는 또 최고지. 떡볶이 옛날 떡볶이 맛이야? 아, 오늘 먹을 거 장을 봤어요. 사람들 보면 과자 먹는 줄 알잖아. 자, 이제 떡볶이도 먹었고 간단히 배를 채웠으니까 장도 봤고요. 이제 목포지를 향해 가보겠습니다.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강가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저기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이 저기 서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왔다 그랬는데 저기서 잤나 봐요. 아유. 아 이런 걸 끌고 와야 되지. 랜서 F350에 랜서 올라간 거. 넓은 광활한 평원에서 이렇게 혼자 뭐 했어요 어젯밤에. 아니 근데 이 차가 도광을 할 수 있겠냐고. 자, 이제 도강하는 장소에 도착했어요. 뭐 지난번 영상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기서 저 건너편까지 건너가서 이제 캠핑을 할 예정이에요. 물살이 세기 때문에 카운터를 쳐야 된다. 기본적으로 레이서의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일반 초보자는 쉽지 않겠습니다. 아, 뭐 잘 또 무사히 건너서 들어왔어요. 역시 좋네요. 좋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강 따라서 쭉 들어가 보고 있어요. 어떤 길이 뭐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네요. 사람들이 오프 타는 데가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돌려 나가야겠습니다. 밀림을 헤치고 다시 돌아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강변으로 내려가서 다시 돌아 나가 볼게요. 요섭씨 왔습니다. 요섭씨, 우리 요섭씨가 오늘은 콜로라도를 타고 왔어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 주자가 왔습니다. F350의 솔레어. 이야. 뭐,
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버스 한 대가 뒤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F350이 엄청 큰 차인데, F350이 엄청 큰 차잖아요. 근데 그거에 한 두 배 되는 것 같아요. 초저녁부터 삼겹살. 일단 통삼겹으로 시작합니다. 대식이었는데 잘 안 됐는데. 대신에 파가 좀 많이 들어가네. 아니 뭐 이런 감자탕이 다 있어. 그죠? 어? 그래서 오늘 그 파까지 넣어주. 아, 그럼 오늘 좀 파가 많은 거야? 근데 파 많이 넣어. 안 그랬냐? 몰라. 중철파는 안양에 들어가 안 들었어. 유라시아 횡단하는 게 꿈이요. 일본. 야, 가자. 우리. 일본부터 먼저 가자. 일본. 오늘 정체를 알 수 없는 지인이. 아니, 콘라치 하면 천안에서 일본 한번 가 같이. 감자탕 맛집을 그러니까 일본 한번 가자.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오도. 진짜 맛이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도 요섭씨 텐트에 잡니다. 이제 제 텐트에서는 자기 힘든 시즌이 된 것 같아요. 난로 피워 놓고 따뜻하게 자야지. 깊은 잠에 아직 빠져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저는 떡국을 하나 끓여먹으려 합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이런 떡국이 최고죠. 또 일어난 사람들을 위해 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순두부찌개를 해줄거예요. 다지락도 사왔어. 다지락도 사왔어. 치킨 배달도 와가지고 치킨도 먹고요. 치킨 먹고 또 파스타 먹고 계속 먹고 있어요. 너무 그냥 느긋한 일요일입니다. 일어나서요 먹고 쉬다가 또 먹고 또 쉬다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습니다. 다들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 F350 두대는 먼저 그렇게 떠나갔고 저희도 이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